이번에는 연결 리스트에 이제 금방 우리가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맨 앞이 아니라 이제 어떤 노드 뒤에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에서는 우리가 프레브라는 포인터가 하나 있어서 이 프레브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제 요 자리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끼워 넣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새로운 노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삽입하는 거니까 맨 처음 할 일은 당연히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그 새로운 노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짐이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새로운 노드를 mlog으로, 물론 mlog으로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거기에 짐이라는 데이터를 써주고 이런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이 딕과, 요 예에서는 딕과 해리에, 요 예는 이제 프레브 뒤에 넣는 거니까 딕과 해리의 사이에 이 새로운 노드를 넣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역시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는 이 딕의 넥스트가 지금은 해리인데 딕의 넥스트가 이제는 짐이 되고, 또 짐의 넥스트가 해리가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해주는 건데, 역시 이 경우에도 순서가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먼저 해버리면, 즉 딕의 넥스트를 짐으로 만드는 일을 먼저 해버리면 해리의 주소를 우리가 잃어버리겠죠. 지금 이 해리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유일한 장소가 여기인데, dig.next, 딕의 next field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주소를 써버리면 아무도 이제 이 해리의 주소를 가진 애가 없게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이 새로운 노드의 next field에 이 해리의 주소를 먼저 쓰고, 그러니까 새로운 노드의 next field가 프레브의 다음 노드를 가리키도록 한다. 현재 프레브의 다음 노드가 해리니까. 그래서 이 링크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노드를 프레브의 다음 노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걸 코드로 우리가 표현해 보면, 첫 번째 할 일은 물론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그 새로운 노드에 우리가 저장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mlog으로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 새로운 노드의 주소를 우리가 tmp라고 하고, 그리고 tmp.data에 뭔가 저장할 데이터, 물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저장할 데이터가 짐입니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오른쪽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두 번째로,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일을 먼저 하는 것은 요 자리에 이 노드 해리의 주소를 쓰는 건데, 요 자리라는 것이 지금 뭐죠? TMP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 field이죠. 여기에다가 tmp.next에다가 뭘 써야 되느냐면 이 해리의 주소를 써야 되는데, 지금 해리의 주소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죠. 여기라는 게 프레브의 next field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레브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 field에 저장된 값을 써주면 되니까 이세 번째 문장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tmp의 next field에 프레브의 next field의 값을 복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프레브가 이제 해리가 아니라 이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즉 프레브의 next field에 이 새로운 노드의 주소 tmp를 써주면 되겠죠. 이것이 어떤 노드 뒤에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add after고 연결 리스트 상에 어떤 노드 프레브의 주소를 주고, 이 노드 바로 뒤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그 새로운 노드에 보관할 데이터를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요네 줄이 이제 앞에 그림으로 설명한 것과 똑같은 코드인데, 그냥 약간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return type을 int로 해서 삽입에 성공하면 1 아니면 0을 반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그 처리를, 추가적인 처리를 조금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prev가 null이라면 얘가 하는 일이 prev 다음에 넣는 건데, prev가 null이라면 물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0을 return하고 끝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일을 하고 1을 return해서 성공이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insert after를 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럼 insert before는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 상에
어떤 노드에 주소를 주고 이 노드 뒤가 아니라 앞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해라.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런데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insert after와는 달리 간단하지 않다는 걸 금방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새로운 노드를 하나 이렇게 끼워 넣으려면 결국 이 노드의 next field의 값을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노드의 주소를 내가 알고 있을 때이 노드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죠. 우리가 이 노드 어떤 노드의 주소를 알때그 다음 노드의 주소는 항상 그 노드의 next field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알수 있지만 자기보다 앞쪽에 있는 노드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불가능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연결했을 때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아니까 첫 번째 노드부터 다시 이렇게 뭐쭉 따라와서 이제 이 노드에 도달하기 바로 전 노드의 주소를 알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전혀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insert after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insert before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때 insert before 같은 걸 해야 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사실은 정답이라는 거죠. 이제 삭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삭제는 이제 연결 리스트로부터 어떤 노드를 말 그대로 연결 리스트로부터 제거하는 건데 역시 첫 번째 경우로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결 리스트 상의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헤드가 항상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첫 번째 노드를 연결 리스트로부터 삭제한다는 것은 이 헤드가 첫 번째 노드를 건너뛰어서 두 번째 노드를 가리키도록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연결 리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노드는 연결 리스트에서는 빠져나간 거죠. 헤드가 바로 이리 오니까. 그래서 이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헤드가 현재의 헤드 노드의 다음 노드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헤드는 헤드.next 한 줄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remove first라는 이름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remove first는 연결 리스트에 여기서는 이제 이 헤드는 전역 변수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특별하게 따로 언급이 없으면 헤드는 그냥 전역 변수임을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return type이 지금 node pointer인데 얘는 이제 그냥 단순히 첫 번째 노드를 연결 리스트로부터 삭제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리턴해 주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뭐꼭 그래야 한다던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remove first를 호출하면 헤드는 이제 한칸 건너뛰어서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대신 이 노드의 주소를 얘가 리턴해 주도록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삭제하는 일은 사실은 요한 문장이죠. 하지만 얘는 이제 뭐 리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예외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코드가 몇줄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만약에 헤드가 널이라면 그러니까 remove first로 호출했는데 헤드가 널이라는 것은 이제 연결 리스트에서 헤드가 널이라는 얘기는 노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물론 remove 할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return null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제 헤드가 한칸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현재의 헤드 노드의 주소를 리턴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헤드 노드의 주소를 잠깐 TMP에다가 보관을 하고 헤드는 한칸 앞으로 전진하고 그런 다음 TMP를 리턴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한 애는 요 금방 삭제된 노드의 주소를 리턴 받게 되겠죠. 그래서 뭐이 노드에 대해서 볼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여기에는 지금 이 코드 상에는 없지만 만약에 이 노드가 실제로 삭제되어서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없어진다면 이 노드를 우리가 프리 시켜줘야 하겠죠. 그러지 않으면 연결 리스트에서 이 모든 노드들은 우리가 malloc로 그러니까 동적 메모리 할당을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지면 항상 프리해서 반환해 주지 않으면 가비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비지 문제는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프로그래밍을 할때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이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은 이제 삭제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노드의 다음 노드 삭제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add after랑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드의 주소를 하나 주고 그 노드의 다음 노드를 연결 리스트로부터 삭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좀 어색한, 왜 굳이 그냥 이렇게 삭제할 노드를 딱 주고 이 노드를 삭제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굳이 삭제할 노드의 앞 노드를 주고 그 노드의 다음 노드를 삭제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느냐라는 게 이제 사실은 처음 떠오르는 질문인데, 그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왜 지금 그렇게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 리스트로부터 어떤 노드를 삭제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삭제할 노드의 앞 노드의 next field 값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드를 연결 리스트로부터 삭제하려면 이 노드의 이전 노드의 next field가 지금은 이 노드를 가리키는데 이 노드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가 이 노드의 주소를 안다고 해서 그거의 앞에 노드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드를 삭제하려면 삭제당할 노드의 주소보다는 그 삭제당할 노드의 바로 앞 노드의 주소가 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의 다음 노드 삭제하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드의 주소를 주고 이 노드 다음 노드를 연결 리스트에서 삭제해라 이런 식의 연산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하는 일은 이 prev의 next field가 지금은 이 삭제당할 노드를 가리키는데 이 삭제당할 노드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일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요한 줄이죠. 그러니까 요 자리라는 게 뭡니까? prev가 가리키는 노드의 next field죠. 거기에 이 노드의 주소를 써야 되는데 현재 이 노드의 주소가 여기에 보관되어 있죠. 여기라는 게 어디냐면 prev의 next 노드의 next field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rev의 next 노드의 next field 이렇게, 이런 게 여러분이 이제 길고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생각해보면 뭐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remove after인데 역시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떤 노드를 삭제하고 대신 그 삭제된 노드의 주소를 반환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매개 변수로 어떤 한 노드를 받아서 그 받은 노드가 prev인데 얘가 하는 일은 이 노드 prev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prev의 다음 노드를 삭제하는 게 얘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prev의 다음 노드를 일단 tmp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를 tmp라고 하고, 만약에 tmp가 null이라면 그것은 삭제할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냥 null을 리턴하고 끝내고, 그렇지 않다면 요한 줄, 그좀 전에 했던 거죠. 요 자리에 요 다음 노드의 주소를 쓰는 건데 요 자리라는 게 prev.next이고, 이 tmp의 다음 노드의 주소는 현재 tmp.next에 있으니까 tmp.next에 있는 값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tmp의 next는 tmp 자체가 지금 prev의 next이기 때문에 결국 prev의 next의 next라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prev의 next의 next나 여기에서 tmp의 next는 결국 같은 뜻입니다. 역시 이제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연결 리스트에서 어떤 노드를 삭제할 때는 삭제할 노드의 바로 앞 노드의 주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삭제할 노드의 주소만 주고 그걸로 삭제할 수는 없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은 이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삽입과 삭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결 리스트 순회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결 리스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뭔가 순회한다. 순회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트래버스를 우리말로 보통 순회라고 번역을 하는데, 연결 리스트를 순회한다는 얘기는 그냥 연결 리스트의 노드들을 처음 첫 번째 노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방문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연결 리스트를 순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럼 왜 순회하느냐, 순회의 목적이 뭐냐, 그 순회의 목적은 뭐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예에서는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 헤드가 첫
번째 뭐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이런 연결 리스트가 있을 때이 연결 리스트에 이제 첫 번째 노드부터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쭉 마지막 노드까지 따라가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서는 목적이 검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find 어떤 단어를, 지금은 연결 리스트의 각 노드에 단어가 하나씩 저장되어 있다는 게 우리 기본 가정이죠. 그래서 내가 검색할 단어를 받아서 이각 노드를 순서대로 이렇게 봐서 이 어떤 단어가 저장되어 있는 노드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있으면 그 노드의 주소를 리턴해 주고 없으면 null을 리턴하는 게이 find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find의 리턴 타입은 노드 포인터입니다. 검색을 해서 원하는 단어가 저장되어 있는 노드를 찾으면 그 노드의 주소를 반환하고, 그런 노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null을 리턴하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부터 마지막, 최악의 경우에는 마지막 노드까지 쭉 훑어봐야 되니까 일단 포인터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p를, 포인터 변수 p를 하나 만들어서 p가 처음에는 헤드 노드,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도록, 그래서 노드 포인터 p는 헤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while 문에서 p가 null이 아닌 동안에, 그러니까 p가 null이 될 때까지, 그래서 노드 p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내가 지금 찾고 있는 단어를 스트링 컴페어로 비교해서, 예, 만약에 같다면 찾은 거니까 그냥 그 노드의 주소 p를 리턴해주고 끝내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다음 노드로 넘어가야 되니까 p는 p.next.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이 p는 p 화살표 next가, 여러분이 이제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프로그래밍을 할때 아마도 가장 자주 타이핑하게 될 문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딱 그, 그러니까 p를 헤드라고 하고 while p가 null이 아닌 동안 뭔가 노드 p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리고 p는 p.next, 이것이 이제 연결 리스트를 순회하는 문장의 기본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while 문을 빠져나와서 이 문장까지 도달했다는 뜻은 여기서 return p에서 return되지 않았다는 거니까, 네, 연결 리스트를 끝까지 돌았지만 원하는 단어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null을 return하고 끝낸 것입니다.